자, 오늘 내드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본윤리. 기본윤리는 법 제29조 1항에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이번에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우리 법에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도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기본윤리는 법 제29조 1항에 있습니다.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옳지 않는 것인데 확인 설명 등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1번인데 1번에 뭐가 틀렸냐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거래 당사자라고 해서 틀렸죠. 취득거래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설명은 취득거래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올해 신설된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작년에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이하이가 되려고 둘 다 안 하면 500만원 구체적 기준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사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라고 해서 1번이 틀렸고요. 교부는 2번 쌍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기권, 거공, 상태, 환, 입, 조 9가지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전 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따라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한 번 더.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시작. 예, 4번에 거래 예전 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소행한 소속공개사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죠.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그 외의 서류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의 서류는. 그래서 이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4번입니다. 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죠. 보조원 소속공개사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일단 답은. 그 다음에 3번의 1번은 계약서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입니다. 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근데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서 필요지기사항, 당물계거 인권조 확약, 확약할 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옛날에 안 했는데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기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상과근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 거래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소속공개사 및 보조원을 작성할 수 없다 했는데 소속공개사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다. 5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인장 등록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이다.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전부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 4번이고요. 4번 셀링포인트. 셀링포인트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셀링포인트는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매수인,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셀링포인트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셀링포인트는. 뭐, 백화점이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시끄럽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셀링포인트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등등 여러 가지 뭐 수없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인데요. 1, 2, 3, 4번은, 5번은 이거는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죠. 법적으로 공법상 했으니까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예요. 세법상 뭐 이런 거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죠. 저도 지금 15억짜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얼마인지 묻더라고. 어느 정도 관심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비싼 거는 계속 매달리기도 성격상 집착하기도 싫고 한 사람한테 또 집착하면 더 싫어한다고 도망간다고 그래. 내버려 두면 또 묻고 와서 미쳐요. 그러면 진짜 그 밀당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비싼 거는. 그런데 목매지 말라고 차라리 월세 중개하는 게 더 편해. 월세는 바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계약하면 오늘 바로 입주하는데 비싼 거는 바로 안 해요. 계속 몇 달씩 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4번에 답 5번이고요.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이죠. 모든 소속공개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당 업무를 수행한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죠. 10명의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한, 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명 날인은 업무했을 때만 하면 되는데 즉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또는 확인 설명을 했다면 서명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안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속공개사 자격증 개시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했든 안 했든 개시는 해야 되죠. 그리고 간판에 소속공개사 이름 적을 필요 없고요. 중개상물 표시 광고할 때도 소속공개사 이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요. 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업무 없다. 없는데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도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개업공개사와 함께 했다면.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답은 5번입니다. 신고서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개사가.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6번에 1번 이게 용어가 오래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부과한다.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신고를 받은 관청을 신고관청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걸 신고관청이라 안 하고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이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법인인 경우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 앞에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뒤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정됐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3번에 이렇게 대행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제출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임인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자필 서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요.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대신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할 수 없죠. 4번에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해제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받아줘야 되고요.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정정신청서의 법정서식은 없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그래서 6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2번이죠. 아까 책에서 했죠.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특약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을 수 있고요. 다만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죠. 6개월 안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번. 답 2번이 답이고요. 7번에 1번은 법정서식이 없다. 거래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서식 만들어서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다.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법정책 2번이 답이고 3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균분해서 부담한다. 그러나 매매비용의 하나로 보는 중개보수는 상당히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우리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4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기재를 했다고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번 대표자의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처분 권한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비록 중개의뢰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질적 처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8번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신고해야 되는 것 10가지입니다. 매개 소종면 실조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같이 시작.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답이 뭡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이 왜? 에, 있을 경우에만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 이렇게 했으니까 있을 경우에만 하면 되죠? 있을 경우에만. 기출문제 이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건 개업공개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 없으면 개업공개사는 안 해도 된다고요. 마찬가지 조건 기한도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10가지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입 시작. 맞았어요 미아씨고 몇 개 틀렸어요? 두 개? 잘했네. 두 개 틀렸으면. 잘했어요. 고통을 참고 시험 볼 때까지만 버티면 이건 점수 나옵니다. 이제 9월 달에 40문제씩 풀어보고 왜 틀리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한 네 번 하고 나면 또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지금 이 단원별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한 것도 많아요.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모의고사는 40문제 내니까 다 중요하다. 거의 다 중요하지. 한두 문제 빼고는. 100%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도 안 중요한 걸 한두 문제를 내거든요. 사이드에 있는 걸. 모의고사도 100%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거의 36개는 중요한 거라고요. 모의고사. 10월, 9월 달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9월, 10월이 공인중개사법은. 그 10월 달에 이제 강의 안 하고 마지막에 한 주 정도 그냥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하더라고. 열심히 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매니즘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첫 해는 오히려 좋은데 2년 3년 가버리면 매니즘에 빠져서 힘들고요. 5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요. 더 이상 하는 거는 폐인데 사람 잘못하면 5년 우습게 돼요. 금방 5년 금방 가요. 저도 5년 만에 합격했어요. 5년 만에 합격해놓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 전국에 6등인가 했어요. 너무 공부. 5년 동안 하니까 뭐 계속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라 하더라고. 90점 정도 나오니까 2차 뭐 아무거나 하라 하더라고. 그 공법도 했어. 강의 처음에 다 외웠는 공 지금 다 이제 먹었지만 그때는 다 안 했기 때문에 공법도 강의했어. 제가 처음에는 다 외웠으니까 공법이 최고 쉽더라고. 공법 100점 받았어요. 다 암기 다 되니까 쉽더라고요. 중개사법은 암기해도 틀려. 이게 말장난에 넘어가가지고 암기는 다 해놔도 달라요. 과목의 특성이. 그 공법 강의인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계속 개정되고 이러니까 막 해마다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중개사법을 10년 넘게 강의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공법을 제가 한 달 남기고 모의고사 시험 보니까 7문제는 맞추더라고. 7문제 40문제 중에서 17.5점 기억도 생생하다 지금. 17.5점 받았는데 10회분 계속 풀어봤어요. 10번 풀면서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법조문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위에 공법은 보면 나와있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이런 제목이 나와있죠. 그 법조문 뭐 계속 찾아봤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법제처 그래가지고 확인하니까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40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오히려. 근데 그 다음에 아는 게 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풀 때는 좀 시간이 줄어들고 마지막 때니까 이제 한 2시간만 한번 푸는 거예요. 그 한 40문제 계속 나오는 게 나오더라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나오는 부분이 그게 모의고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계속 나오는 파트에서 나오니까.
지금 내드린 거 20 문제 이것도 모의고사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체로 중요한 게 많아요. 9번은 답이 1번이죠. 포인트가 딱 있어요. 이게 시험 나오는 게 보면 답이 나오게.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황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1번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라고 해서 틀렸죠. 개업공개사 상황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부동산의 중개사무소에서만 볼 수 있다고. 이게 아무나 일반인들이 그냥 인터넷에 집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2번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 전기통신사업법은 원칙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지정요건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30명 이상이죠. 5 빼기 2는 3,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는 거, 이게 지정요건이죠. 오늘 문제 있나 모르겠는데 오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숫자 있죠 뒤에 보면. 근데 협회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도에서 20명, 20명, 30명 비교하라고 내놓은 문제예요. 오늘 이거는 제가 낸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 이런 문제는 없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한 거는 비교를 안 하면 고득점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요령이. 지금은 공법이든 뭐 민법이든 무조건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전부 마지막에는 비교. 민법 같으면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뭐 농지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거 차이점 비교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사법고시 문제 어렵게 나오잖아요. 2차 시험에 민법이 뭐라고 나왔냐면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문제는 쉬워요. 근데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물권과 채권의 특질 쫙 해가지고 한 두 장 적으려고 해보세요. 문제는 한 문제에. 뭐 아는 게 있어야 적지. 그 두 장 적으려고. 막상 쉬운데 답을 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금 3번, 4번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거짓 정보 공개해도 다르죠. 처벌 규정이.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중요합니다. 이런 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거. 예를 들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죠. 예를 들면 또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라고. 공부하는 요령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거 헷갈리는 것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 미설정, 보증 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인데 보증 가입은 해놓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거 헷갈리잖아요. 비슷비슷한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라고요. 공부하는 요령이. 5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시험에는 지정받으려면 미리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입니다.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죠. 3개월입니다. 지정받고 3개월이고요. 그리고 지정서 교부는 얼마 만에 지정서 교부해요?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죠.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하고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30일, 3월, 1년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는 또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죠. 30일이 아니고 자격증 교부는 1월. 그 서브노트에 보면 1월, 30일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숫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안 심심해. 심심해가지고 맨날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할 때 보시라고요. 그 프린트 내드린 걸 어디다 좀 붙여놔요. 서브노트에 있는 걸 또 한 번 더 내드렸잖아요. 그 내드린 걸 어디 붙여놓고 자주 보는 데서 여자분은 설거지할 때 보시면 돼. 설거지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그거 보고 다리도 스트레칭하면서 다리도 뭐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건강에 좋아요. 9번에 1번이고요. 10번 숫자 잘못 적은 거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5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바꿨죠? 반대로 됐죠? 등록관청은 시도이사한테 매월 15, 아니, 그냥 매월 15일까지 없이 그냥 보고하라고 돼 있고요. 시도이사가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죠? 중요해서 또 문제 내봤습니다. 이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보고하는 거 네 가지입니다. 여기 15일까지, 매월 15일까지가 있고요.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하죠? 그 외에는 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AB형이 약간 집착하는 게 AB형이 좀 하여튼 제가 AB형인데 또라이들이 많죠. AB형에. 그 막 하나 보면 그 집착을 많이 해요. 막 뭐 이런 거 나오면 미치고 싶어. 보고 나오면 다 찾아보고 싶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 지적 호기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적 호기심만 있어요. 나머지는 별로 없는데 호기심이. 답 5번입니다. 1번 아까 했고 2번도 했고 3번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 14일 이내. 그것도 비교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인장 등록 변경 등록 7일이라고 했죠. 인장 변경 등록 7일. 올해 숫자 올해 개정된 거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자주 말했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말이 전부 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3개 중에 반드시 나오겠죠. 숫자 하나는 시험에. 이것도 10번에 5번 중요합니다. 숫자 15일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거는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책에 출제가 예상됨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개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개정 옛날에 없다가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하다가 지금 피한정위원이 피성년위원으로 개정됐잖아요. 그 개정된 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은 실명법 틀린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실명법이 민법에는 벌칙이 출제 안 됐죠. 근데 중개실무에는 벌칙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교사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입니다. 그 교사자도 마찬가지고요.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자는 과징금을 또 부과합니다. 30% 범위 내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30%가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죠. 위반 금액하고 위반 기간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공법에서 국토법에서 이행강제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죠. 단 국토법에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합니다. 축사 잠실 재배사 의무기간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입니까 얼마예요? 3년에서 2년으로 개정됐죠. 2년 농지 2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이런 거는 공법에 나오겠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안 나오고요. 공법이 공부하기는 더 쉬워요. 말장난 없잖아 하면 암기만 하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내가 돈 번다 생각하면 하세요. 도시민 주거환경준비법 이거 다 돈 내는 거잖아.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재건축 지금은 그 재건축이면 거의 다 사실은 그게 이익이 다 그게 포함돼 있어요. 가격이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조합은 뭐 입주권 이런 걸 사더라도 큰 이익은 없어요. 그냥 동호수만 좀 좋은데 받는 거지 그냥 일반 분양 받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시세 차익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세에 어쨌든 공법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게 2003년부터 시행되는데 2002년까지는 단독주택 이런 거 팔아먹지도 못했어요. 단독주택 다 가고 이런 거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능하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니까 엄청나게 단독주택이 많이 비싸졌다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11번의 답 1번입니다. 그 4번 같은 거 횡령죄는 이게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등기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되고 계약명의신탁은 성립 안 되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도 완벽하지가 않다고 좀 약간씩은
안 맞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5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이런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이런 것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처벌하지는 않지만 명의신탁에 해당되죠. 배우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돼요. 종중명의신탁도 명의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이런 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은. 자, 12번 공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해가지고 허가 안 나오니까 건물만 그럼 사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판례입니다. 판례. 공법에서 유일하게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무효 농지법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올 게. 12번에 1번 옛날에는 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시군구가 서로 다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한다고요. 그래서 맞죠. 12번 1번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오늘 상가금 임대차 법법에서도 계약갱신 요구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죠. 5년.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보존하는 거 있었습니다. 5년 보존. 5년 3년 기억해야 된다고요. 부정행위 오늘 말 안 하는 거 5년. 부정행위 한 수험생, 부정행위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되죠. 시험 부정행위하면 5년간 못 봅니다. 근데 적발돼가지고 5년 못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십시오.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시험 이때까지 26번 시험 봤는데 한 번도 적발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수능시험은 적발해가지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몇 명 무효됐다고. 그게 왜 나오냐면 수능시험은 1년간 못 보는데 우리는 왜 5년 동안 못 보고를 합니까? 이거 불합리하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하니까 아직 한 명도 없으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 명도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들이 컨닝하는데 젊은 감독관이 와서 뭐 말하면 너는 애비도 없나 이놈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우리나라 이성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욕하고 저도 어제 욕하고 싸웠는데 욕하니까 금방 주더라고. 그 막 분양회사에서 돈 잘 하여튼 체계가 안 잡혀있고 막 욕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테만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욕하고 싸우니까 금방 돈 보내주더라고. 돈 주는 거. 그러니까 컨닝할 때도 그러라고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막 나가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어디서 나이 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애비도 없냐 이때까지 어디서 배워 쳐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감독관들이 얼굴 빨개가지고 못해요 더 이상. 근데 컨닝하더라도 남은 거는 못 보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남은 걸 볼 수는 있는데 봐도 그게 맞는지 틀린 답인지 모르니까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컨닝 페이퍼 만들어라고요. 간패지 1차 하나, 2차 하나. 만들어 놓고 2차 시험 보고 나면 50분인가요? 쉬는 시간이? 1차 보고 나서 50분인가 쉬죠? 50분, 1시간이에요. 그때 동안 다 암기하면 돼. 그러면 그게 다 암기해야 된다고. 대가리만 적어놨다 암기하라고요. 꼭 암기해야 되는 게 2차는 많아요. 1차도 암기해야 되는 거 많죠? 민법도, 민법 암기 과목입니다. 민법이 이해 과목이라고 하지만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거의 다 암기해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사법고시 암기 과목이에요 거의. 그러면 민법도 암기할 게 많아요. 학개론도 암기할 거 있어. 뭐 감정평가 방법 이런 거 모두 암기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거 대가리만 적어가지고 암기하면 된다고. 예를 들면 올해 분명히 말하지만 학개론 쉽게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목숨 걸지 말라고요. 작년에 뭐 11문제 13문제까지 나왔는데 그 거미집이론까지 하면 13개라더라고요 거미집이론. 그걸 출제했던 교수, 모건대 정재호 교수가 출제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6문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 작년하고 반대로 낸다고요. 꼭 작년대로 하지 말라고요. 지금 계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포기하세요. 안 되더라고. 한 달 만에 계산 수학적 기초까지 배워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그냥 찍어야 돼. 눈 감고 찍어야 돼. 눈 뜨고 찍으면 틀려요. 그냥 눈 감고 찍어야 돼. 눈 감고.
저는 여섯 문제 나오는데 찍어가지고 네 문제 맞춘 적도 있어요. 학개론. 그 재수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시험 열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대충 그 숫자를 넣어보면 X가 있으면 X에 넣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계산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 5천만원짜리 땅값 미래가치 계산하는 게 future value. future value 계산하는 거네. 이거 future value. 5천만원 땅이 1년에 10%씩 오르고 있다. 2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future value 계산하려면 뭐 present value 곱하기 뭐 1 플러스 뭐예요? R의 N승인가? 맞아요? 2년이니까 N 맞나 이게? 그럼 1, 0, 이게 이율이 10% 오르니까 0.1 곱하기 뭐 이거 2년 하려면 1.1에 곱하기 2 이거 하려면 계산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계산기에 1.1 곱하기 제곱을 못 해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계속 찾고 있다가 한 20분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계산기는 가져가도 된다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 생각해보니까 10% 오르면 이거 500만 원 올랐겠구나. 1년 뒤면. 그러면 5,500만 원이네. 또 1년 지나면 여기서 10% 오르면 550만 원 올랐네. 그러면 6,050만 원.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가 답 맞췄어.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 계산하다 나다 계산기 막 부수려고 하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냥 계산하는 게 답이 나오더라고. 미래 가치 계산.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8회 때 옛날에. future value, 뭐 present value 이런 거. 모르면 포기하세요. 지금. 괜히 지금 머리 써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쉬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영원한 숙제에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고 13번은 답이 4번이죠? 어? 4번이 아닌가? 1번부터 봅시다. 2분의 1, 13번. 외국인 토지법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 적용받죠?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이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 주택, 상가, 매각 대금의 2분의 1. 상가는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됩니다. 최우선 면제는 경매 넘어갔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집주인이 뭐 최우선 면제 해주는 게 아니고요. 2분의 1이고요. 또 2분의 1이 어디 있어요?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또 2분의 1이 어디 있냐면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근데 1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되 가중하더라도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 구체적 기준이,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에 있다고요. 시험에 국토부령에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나와요. 지문에.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죠. 5분의 1.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숫자 기억하십시오.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상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죠? 상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2번,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토지,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죠.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 계약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취득세 잔금일로부터 60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과태료 이의신청 60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변경 신청 60일. 2월은 뭐가 있어서 2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죠.
국토법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 2개월 이내에,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에. 비슷비슷한 거 나오면 좀 정리하세요. 이거 서브노트 뒤에 좀 한 번씩 읽어보든지, 안 심심해도 그럼 읽어봐요. 심심한 때 읽어보라 하니까 안 심심한데요. 또 이렇게 대답하니까. 2차 중에서 공개사법이 최고 중요합니다. 다른 유명한 사이트, 저도 좀 매니즘에 빠진 것 같아서 다른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민법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중개사법 80점 받고 공법 40점, 공시세법 60점이 뭐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올해는 그거 불가능입니다. 올해 공중개사법 어렵게 나옵니다. 80점 못 받아요. 60점만 받아도 다행일 수 있어요. 오히려 공법에서, 공법이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공법에서 오히려 보태줘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공법 작년에 어려웠대요.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올해 쉽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급이지 위로민이 계속 거듭되는 실패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올해 배추농사 망하면 내년에 지어야 안 지어요? 저도 농사 지을 때 아버지 보고 배추 농사 지읍시다. 네가 지으라. 또 망하는 꼴 보고 싶냐. 이렇게 하고 절대로 안 하더라고. 한번 망하면. 그럼 또 폭등하는 거예요. 그럼 또 폭등하면 그 또 다 짓죠, 농사.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폭락하고. 그때는 실패를 반복했어요. 저도 농사 지으면서. 여러분들도 실패를 하지 말라고요. 역발상을 해야 돼요. 4번. 외국인 토지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각 결정길로부터가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취득을 언제 하는데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매각 대금을 다 낸 날로부터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해도 할 필요 없고요.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무교육 답이 몇 번이에요? 14번에 답이 몇 번이냐고요? 2번이죠. 2번. 아마 채점을 3번으로 해가 채점했나요? 3번으로 해 채점했죠? 예, 2번입니다. 2번. 교육제도 제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한 문제 더 맞았어? 그러면 13문제 맞았어? 65점이네. 잘했어요. 중개사법 65점 받으면 공법 한 80점 받을 수 있어, 올해는. 아니, 지금은 어렵지만 실제 시험에는 쉽다고요, 올해. 지금이 어렵겠지, 당연히. 어렵게, 아무리 쉽게 출제되더라도 또 쉽게만 대응하다 보면은 조금만 틀어버리면 안 되니까 공부는 어렵게 해야 돼요. 연습은 어렵게, 실전에 가면 쉽게 확 풀고. 그런, 제가 시험을 10번 넘게 봤지만 그런 수험생들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거 공부하려고 이렇게 미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어렵게 했을까. 그 쉽게 나온다고 쉽게 해버리면, 근데 그건 못 맞춰요. 어렵게 했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그 어렵게 해도 괜찮아요, 쉽게 나와도. 자, 그래서 교육제도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 다섯 가지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를.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임원도 안 받고 소속공인에서 안 받습니다. 왜? 매수신청 대리는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2번. 근데 중개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되죠? 소속공인에서도 받아야 되죠? 소속공인에서 아니라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죠. 5번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경매교육은 위탁, 경매교육은 할 수 없지만 중개실무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대학전문대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세 군데 위탁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어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해요. 시도지사는 중개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예방교육 전부 대상자가 됩니다. 시도지사는. 단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들어간다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중개사고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개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서브노트에 표로 비교되어 있어요. 비교되어 있는 거. 중개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교육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하는 거는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원 이야기가 드립니다. 구체적 기준 1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됩니까? 뭐 안 받아도 되는데 취직을 못하고 개업을 못해. 그러니까 따로 처벌할 필요도 없어요. 개업하고 싶으면 그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등록 신청할 때. 따라서 따로 처벌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15번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4번. 경매가 어려워요. 경매가 어려운데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이 있고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이 있고요. 항고보증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10% 1할 같은 말입니다. 공매는 입찰가, 응찰가, 내가 쓰는 매수신청가의 10%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 또는 1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저매각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민사집행법상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10%니까 900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 되고 나머지 잔금이 9,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이 잔대금을 안 내서 다시 경매를 실시하는 재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순위 2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을 뽑으려면 최우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매수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만 2등을 뽑아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받습니다. 신고를 받습니다. 그 법원에 가서 지금 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갈 시간이 없으면 꼭 시험 끝나고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강의 들었던 거 하고 거기서 앉아서 하루만 있어보면은 다 알고, 왜냐하면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경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좀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르면 무식하게 보이면 다른 거래도 안 한다고요. 저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1억의 매각이 허가가 됐는데 이게 대해서 항고를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매각하지 말라 이렇게 항고를 합니다. 항고라는 것은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그래요. 그럼 항고를 하면 이게 항고 보증금을 얼마를 내냐, 왜냐면 고의로 항고를 해버리면 세입자들은 그냥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월세도 안 주고. 월세 안 주겠죠. 월세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보증금 내주라, 월세 줄게. 지금 보증금 떼기 생겼는데 무슨 월세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로 항고를 하는 것을, 항고를 해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이 10% 1,000만을 낸다고요. 이 1,000만을 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돌려주는데 이번 주에 그 이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연 2할 오픈이 아니고 문제 있었잖아요. 2할. 없었어요. 그런 문제. 제가 내드린 문제 2할 오픈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X 2할이라고요. 이자가 민사집행법상 연체이자는 2할 20%.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가 연체이자가 1년에 2천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약 6만 원 정도 돼요. 대략. 그럼 6만 원이라고 본다면 고등부분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90일은 걸린다고 하면 6, 9, 54, 540만 원입니다. 이자. 540만 원이면 1천만 원 내놓은 돈에서 540 빼고 460만 원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90일 안에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재판받는데 5년 걸렸어요. 법에 며칠 안에, 그 왜 내부 규정은 있는데 그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대법원에 가서만 2년이 있었다고요. 그건 바람직하진 않죠. 유죄든 무죄든 그걸 떠나서 절차상 하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끄는 거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사가 13명이에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이에요. 저는 합의부에서 했는데 그 재판 연구관이 118명이 있어요. 재판 연구 그 사람들이 다 밑에서 해 주는 거예요. 대법관은 그 일일이 사건 기록만 읽어 봐도 몇만 페이지 되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애들이 다 밑에 애들이 뭐 판사하고 제 후배가 지금 사법 그 재판 연구관인데 독일에서 박사 받아 가지고 그럼 외국 사례 이런 거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의견을 올려주면 그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대법관도 홀수예요. 원래는 13명이라고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보통 안 하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그 판결할 때. 그래서 12명이 원래 12명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짝수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나오면 골 아프죠. 그래서 홀수야 되는데 원래 13명인데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안 나오니까 12명이 하게 돼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1000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자가 잘못하면 90일 안에 안 하고 200 190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고등법원에 갔다 오면 그러면 이자가 1000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00만 원만 안 돌려주지 이자 더 내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항고보증금은 우리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번은 경매신청 기입등기 하면 압류효력이 생겼다가 취하하면은 압류효력이 소멸되는 게 소멸되죠. 취하라 하는 것은 신청인이 포기하는 게 취하죠. 각하는 그 법원에서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각하하죠. 저도 어제 한 명을 제가 태어나서 형사소송을 딱 두 번 한 번 했고 어제 하나 더 했어. 어제가 아니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한 명 대했네. 두 명을 한 명 고소했어. 제가 사기죄로 저한테 사기치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제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했는데 돈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사기치가지고 빌려주는데 줄 생각 전혀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욕하고 그러더라고. 뭐 그게 뭐가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뭐가 그 나중에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녹음 다 해놓고 근데 경찰 줘서 사기죄가 되니까 그 사건 접수하는 거 안 되면 접수 안 하거든요. 그 잘 적어야 돼. 고소장을 잘 적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사기쳤다고 그걸 해야 돼. 그냥 사기친 게 아니고 단순히 돈 빌렸다가 안 갚아주면 사기 아니죠. 그건 민사예요. 그 민사는 받기 힘들어요. 형사가 돼야 받기가 쉽다고요. 이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같은 거는 취하하면은 처벌을 안 받는데 사기죄 같은 거는 취하해도 처벌받아요. 고소를 취하해도. 그 신청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취하라는 말을 쓴다고요. 기각이라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해보니까 이거는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거는 기각한다 하고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각하죠. 각하. 그 조사받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 범죄인가 어디서 일어난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 어디서 어떻게 해가 돈을 빌려주게 됐는지. 왜냐 물어보니까 이게 관할, 재판 관할이 문제가 된대요. 관할 위반이면 각하사유잖아요. 아예 심사를 하지. 등기법에도 그런 거 있죠. 등기 관할 위반은 아예 각하사유죠. 등기법 55조 1항인가 어디 그런 거 있죠. 각하사유, 관할 위반이면. 그래서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관할 위반인 경우는 아예 각하되고 재판 자체를 안 한대요. 그 각하라는 거는 그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됐어요?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최종적으로. 각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도 있었지만 다수는 기각이었어요. 예, 그는 심사해보니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각하라면 아예 심사 대상 자체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2번 보면 매각 결정기를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보증금 최저매각가 2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재매각 절차에서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준다 이 말이죠. 재매각은 안 깎아주고 유찰되어서 새매각 됐을 때만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보통 20% 또는 30% 깎아줍니다. 대전은 30%죠. 뭐 시험에 어디 30% 대전은 30%인지 그렇게 묻진 않아요. 그건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보통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전차 매각 가격에서. 그래서 15번의 답 4번이고요. 16번은 답은 3번이죠.
최단기 존속 기간 주택 상가 모두 2년이라고 해서 틀렸잖아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7번은 제가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박씨, 제가 박가예요. 제가 그냥 건물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건물주 이씨, 제가 잘 아는 이씨가 부자라서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임차인으로 만들었어요. 에, 지금 틀린 것은 했는데 디귿 리얼이 틀렸는데 기억은 임차인은 2년, 1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2개월 전에 했으니까 거절할 수 없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에 네, 디귿은 보니까 박 씨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비록 경과하더라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이 씨를 대위해서 박 씨에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안 돼요. 그 경과하면 안 되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즉 세입자가 2년간 장사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또 5년이 아니죠. 그럼 전차인도 이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임차인을 대위해서. 이 기간 끝나고 나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3일 남았는데 장사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계약 기간이 경과하더라 계약 갱신 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게 뭐예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이게 경과하면 안 됩니다. 리얼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경우와는 달리 위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이 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인정된다고요. 이건 사실은 사법고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조금 바꿨어요. 이씨, 박씨 이런 것만 바꿨어요. 사법고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도 어려운 걸로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사법고시 문제는. 리얼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문에. 미음. 박 씨와 이 씨의 보증금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서 월단위 차임액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0만 원 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기준금리 4.5배 해봐야 7.5%. 그러면 1할 2푼 12%가 더는 없잖아요. 그럼 12%면 1억에 12%면 1년에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죠. 최대. 만약 기준금리를 모른다 치더라도 기준금리는 낮잖아요 지금. 그래서 효력이 없죠 이게. 기준금리로 따지면 100만원이고요. 아니 기준금리가 아니라 저기 1할 2푼으로 따지면 100만원이고 기준금리는 그보다 훨씬 낮잖아요. 지금 7.5%밖에 안 되잖아요. 둘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으니까 높은 것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초과했으니까 안 되겠죠. 좀 문제가 너무 어렵나 이거. 아까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런 걸 줬으면 좋을 텐데 안 줘가지고 조금 어렵긴 하죠. 틀렸어 이거. 예. 디귿 리얼 3번이 답이에요. 3번. 그 이게 미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4.5배 또는 1할 2푼 중에서 1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타당한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고요. 1번은 분묘기직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분묘기직권을 취득하죠. 소유의 여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20년간 평공연하게 봉제사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필요하지 않고요. 5번에 분묘기직권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고 있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번에는 2번이 되겠고요. 19번 답 3번, 4번이고요. 1번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지목이 이거는 임야입니다. 임야 형질 변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2조 용어 정의에 있죠.
3번은 세대원 전부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5번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도 농지 취득자이지만 안 받고요.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전용 신고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되죠. 4번은 이게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경되고요. 감경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내는 거 마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세금 양도소득세 안 내죠.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면 20번 답은 4번입니다. 계약서 금의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하는 거지 임대차는 안 하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는 매매, 교환, 등여, 그 다음에 판결 이것만 금인 받습니다. 근데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안 받아도 되죠. 그 사실상 요 세 개만 금인 받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중개와 친하는 것은 교환밖에 없습니다. 이거 승여나 판결은 중개와 친하지 않잖아요. 자, 금인계약서 당무가지 계대가리 기재되어야 한다. 1, 2, 3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금인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을 신청해 줄 의무는 없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 신청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도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